자, 시청자 여러분, 네, 오늘도 안녕하십니까? 오늘 도깨비가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, 여러분. 요 근래 뭐 집에 시멘트를 바르네, 벌을 하네 이러면서 나름대로 힘들었었는데 피로가 풀렸는지 어째 됐는지 기분이 탁 오늘 급 상승. 아,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뭔가 일이 좀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, 그런데 아, 어떻게 될지는 끝날 시간이 돼봐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응? 자, 오늘 토요일 태백 시내가 다소 이렇게 한가한데, 자, 요 근래에 태백 공기 좋은 태백으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을 몇분 이렇게 만났는데, 수도권에서 저 복잡하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스트레스 받고 차 소리도 싫고 이래가지고 태백으로 이사 오신 지막한달 정도 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, 아, 공기도 좋고 아주 대만족이다,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. 시골 살고 있는 도깨비 입장에서는 도시에 말이지, 그뭐 모든 기반 시설이 잘돼 있고 그런 곳이 사람 살기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, 물론 뭐 사람은 백인 백색 만인 만색, 제각각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만은, 또 태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소도시 아닙니까? 뭐 이렇다 할그 산업시설도 사실 없습니다, 여러분. 다른 동네처럼 무슨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은 옛날에는 탄광이 정말 크게 발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,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저 산업 입지가 들어설 만한 그런 지리적 위치도 안 되고, 또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산업 시설이 들어오려면은 수자원, 즉 물이 이렇게 풍부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신통치 않고, 자,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역설적이게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조용하고, 또 너무 이렇게 또 외지지도 않고, 뭐 병원도 나름대로 꽤 여러 개 있고, 그래서 이쪽에 집값이 그 싸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렇게 태백 쪽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, 여러분. 그 수도권 좋은 데 사시지 왜 이런 동네를 오십니까 이러면은, 당신도 한번 그런 데가 살아보시오. 응? 너무 골치 아프다 이거야. 사람도 많지요. 전철을 타면은 콩나물처럼 응? 북적북적하지요. 마음에 어떤 저 집착을 내려놓고 주변에 경치 좋고 공기 맑은 태백에 내려와서 한달 살아보니, 첫째, 시원한 공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, 또 주변에 뒷산에 앞산에 이렇게 숲속에다가 운동을 할수 있는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운동할 때도 많고 이래서, 나는 너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태백에 오기를 잘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 나이가 많아지고, 아니 연세가 좀 들어지고, 세상에 뭐 어찌 보면은 단맛 쓴맛 본 다음에 이제 내 나이에 무슨 돈을 벌 일도 없을 것이요.
꼭 태백이 그곳이 아니더라도 조용하고 너무 외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내려가서 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즐기다 가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, 혹시라도 나중에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계시면은 태백에 그 집 한 채 사가지고 혹시 내려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. 태백이 다른 지역보다 교통이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구로 부산으로 가는 열차도 통과하고 또 서쪽으로 이렇게 철길이 뻗어 있는 곳은 대전, 그 다음에 또 어디요? 서울, 원주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고, 고속도로는 아직 아니지만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또 시원하게 제천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불편한 동네는 아니다. 여기서 제천까지 1시간이면 나가고 뭐 제천서 또 수도권까지 또 2시간이면 나가고 3시간대에 저 공기 맑은 곳에 태백이 자리 잡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리고 여러분 태백은 우리가 그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그 환경이라고 하는 해피 700, 태백 시내가 거의 700 정도의 어떤 고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가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. 강원도에 많은 무슨 그 흔하디 흔한 시멘트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또 옛날에 그 번창하던 탄광도 이제 거의 다 문 닫아 가지고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, 아쉽지만은 그 한 곳도 이제 그 얼마 안 있으면은 뭐 문을 혹시 닫지 않겠나 이런 그 생각도 들고 있는데, 자 우리 저 태백에 요즘 그 이사를 오셔가지고 오기 잘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득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. 여기가 지금 태백시장 황지시장 근처인데, 황지 유명한 그 황지 연못이 있고 시내 중심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들이 사시는 큰 동네에 비교하자면은 뭐 아주 작고 시골스러운 한 부분에 불과하겠지만, 또 여기서 정부 치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공기 맑지요. 여름에는 모기도 없지요. 아주 그 좋은 점도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. 또 황지연목 근처에는 문화예술회관, 앞으로 탁 이렇게 쳐다보면은 해발 1100m 정도 되는 연화산이 바짝 치솟아 있고, 그 연화산 구비구비에는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들 사이로 산책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 천천히 도시면 약 4시간을 돌아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숲속 산책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또 그러고 황지연못 뒤쪽 산이 뭐 심적산인가 한백산 올라가는 그 산이 있는데, 그 산으로 올라가는 곳에 황부자 며느리 공원 이런 게 있습니다. 황부자 아시죠? 옛날에 하고도 아주 옛날에 강원도 태백에, 그때는 뭐 동네 이름이 태백이 아니었겠지만은 하여튼 강원도 태백산 한백산 중간에 지금의 황지 연못 자리에 황놀부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. 황놀부라는 사람, 황씨들이 들으면 또 열받을지 모르겠지만, 자, 이 황놀부가 나름 토지도 많이 있고 지금의 황지 연못 근처에서 농사를 좀 꽤 크게 짓고 있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. 그러한 황놀부가 이 양반이 성격이 괴팍해서 이웃에서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
박놀부 부자 아 이랬는데 한백산에서 큰 나무를 베가 와가지고 나름 큰 집을 짓고 나름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스님이 한 분이 이 시주 공양을 받기 위해서 정중하게 어르신 저희들 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에이 아침부터 웬 중 응? 응? XX 이 와가지고 뭘 달라는 둥 말라는 둥 말이지 응? 아이 정말 뚜껑 열리네 뭐 이러면서 가지고 있던 쇠스랑으로 여러분 쇠스랑 아시죠? 그 소 키울 때 그 소 걸음 치우는 그 이렇게 삼지창이 나와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쇠스랑 쇠스랑이라는 게 있는데 쇠스랑으로 소똥을 푹 퍼서 이 스님의 바랑에다가 이렇게 그냥 저 바랑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담기도 하고 또 스님의 집신이나 뭐 이런 것도 넣고 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좀 배낭 같은 것들 거기에다가 듬뿍 이렇게 두어 번을 퍼 담으니 스님께서 정말 탄식을 하시면서 세상에 심술 중에 이러한 심술보는 보다 처음 본다 이러면서 그 바랑을 뒤집어서 털고 가시면서 혓바닥을 차셨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제 저 지금의 그 황제 업무 자리를 이렇게 떠나시면서 탄식을 하시면서 두 번 다시 이 집에는 오지 않으리라 뭐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집 뒤에서 이렇게 저 숨어서 보던 며느리가 이 그냥 보내면은 이 너무나 큰 이 잘못을 저지른데 마침 뭐 그 집에도 황부자 황놀부의 그 손자가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손자 그래가지고 손자를 등에 업고 그 시아버지한테 또 들키면은 혼나니까 몰래 이렇게 스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그때야 뭐 산에서 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곡식을 조금 이렇게 저 옛날에 그 나무로 깎은 또는 박바가지를 끌어내고 바싹 말리면은 그게 박바가지가 되는데 바가지에다 이렇게 좀 나름 많이 퍼서 자루에다 싸가지고 스님께 백배의 사제를 하면서 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처음에는 안 받으시려고 하던 스님이 그 며느리의 어떤 그 진심에 이렇게 감동되어 자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나가시면서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께서는 지금 당장 아기를 얻고 내가 저쪽에 삼모통에를 돌아가거든 바로 내 뒤를 따라서 이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은 이 집에 큰 재앙에 닥칠 것이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시고 내 뒤를 따라서 집을 떠나실 때에 지금의 그 황지 시내로 이렇게 봤을 때 저 한백산 태백산 쪽에서 마른 하늘에 청천벽력이 치면서 온갖 끔찍한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세대께서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아니 되니 이것만은 명심하시기 바라오 이러면서 호련히 지금의 그 강원도 태백시 통리 쪽으로
가다 보면은 구사리라고 있는데, 구사리. 구사리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속합니다, 여러분. 도계읍. 구사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걸 보고, 흔히 그 스님의 말씀을 그저 이렇게 흘려 듣기에는 이 스님의 어떤 풍모가 검상치 않기 때문에 며느리도 서둘러 이렇게 아기를 얻고 집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서둘러 스님의 뒤를 따라서 그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이야기는 황기연못에 관련된 황부자 전설 중에 일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가지고 스님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서 넘어가는데, 아 갑자기 황지시내 지금의 그 황지시장 근처에 있는 황지연못 그쪽에서 이루 형연할 수 없는 이상한 저 단말마적 비명소리와 천둥소리, 뇌성병력이 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때문에 이 며느리는 스님의 당부를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던 지금의 그 황지연못터를 탁 돌아보는 순간에 돌로 굳어졌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께서 태백에 관광을 오셨다가 송중기 또 누구요? 그 누가 그 주연을 했던 태양의 후예,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있는 곳이 태백시 통골이라는 것입니다. 통골. 옛날에 그 한보 광업소가 있던 크기가 저 광업소 현장 사무실 자리 좀 될 것 같은데, 거기에서 조금 차로 이동하시다 보면은 구사리라고 있습니다. 구사리. 그 모르시면은 울진 삼척 원덕 쪽으로 이동하는 그 경로에 구사리라고 있는데, 구사리에 그 큰 마을 회관 무슨 뭐 창고 같은 게 있는데, 창고 오른쪽으로 차를 이렇게 세우시고 왼쪽 산 꼭대기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은 마치 며느리가 돌이 되어 굳어진 듯한 흡사한 석상이 지금도 외롭고 쓸쓸한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앞에 강아지 같은 형상도 또 하나가 돌로 굳어져 있고, 자 물론 전설이라는 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, 여러분. 그래서 며느리와 손자와 그 집의 강아지는 돌로 굳어 구사리 왼쪽 산 꼭대기를 지키고 있고, 황부자 그 심술을 부리고 쇠똥을 바람에다 퍼주던 그 황놀분의 집은 땅속으로 깊이 깊이 꺼져 들어가서 오늘날 황지연못이 형성이 되었다.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라,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여담이지만은 1970년대 말인가 쯤에,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쯤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, 그때는 태백시가 아니었습니다, 여러분. 강원도 삼척군 삼척군에 속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, 삼척군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태백시가 되었는데, 그 연못 주변을 이렇게 정비하던 그때 삼척시 황지읍이 됐겠네. 황지읍, 장성읍, 황지읍 뭐 이렇게 됐겠는데, 그 황지읍 황지리인가 하여튼 뭐
담당 공무원들이 연못 주변을 오늘날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주 굵고 오래되고 집 제목으로 보이는 많은 나무가 그 황지 연못에서 출토가 됐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당시에는 그 나무의 어떤 중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기록에 따르면은 뭐 분실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자, 전설이 뭐 실화인지 아닌지 이런 건 둘째치고 태백시의 그 오랜 산골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태백시 황지연못의 전설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태백에 관광을 오시면은 구문소, 금룡소, 황지연못, 바람의 언덕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명에 얽힌 아득한 옛날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상기하시면서 황지연못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